안녕하십니까. 드림이십니다. 오늘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총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블로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걸 가지고 타블로 화면을 만들었고요. 타블로 화면에서 각각의 포탈, 위 상단, HTML 가지고, HTML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포탈을 씌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증권부터 SFDC 연계 부분은 HTML 형태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씌웠고요. 각각의 HTML에다가 embedded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증권 BI 매출 현황 부분인데요. 증권에서 매출 현황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썸을 한 값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값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별 실적, 제품별 실적에 따라서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에 따라 각각의 값이 다르게 나오는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구 부분은 이런 사람을,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을 표시했고, 두 번째 사무기기는 지팡이 든 사람, 세 번째는 사무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방을 맨 사람. 이 이미지는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이미지 화면으로 나왔고요. 이것을 구현은 타블로로 했습니다. 그래프 차트로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은 똑같은 값을 옆에 비교를 하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제품별 실적, 제품별 실적. 세 번째로는 이제 수익증권 자산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 값이 사무용품과 가구하고 사무기기입니다. 사무기기에 대한 실제 값들을 어떤 매출 현황 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똑같은 값을 보이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보인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각의 해당된 별로 매출 현황, 수익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건 데모 형태로 해서 원래는 이제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가 다른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영업 쪽에서 영업을 위해서 매출 현황하고 증권 멘트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요. 좀 매출 현황은 맞는데 증권 퇴직연금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품별 실적이라든가 제품별 실적이라든가 수익을 확인 가능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전에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회사의 제품별 매출 수익 현황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분류에는 사무기기, 가구, 사무용품이 되어 있고 제품에는 각각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무기기에 대해서 매출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바차트의 길이는 수익을 바차트의 길이는 매출을 나타내고 색깔은 수익을 나타냅니다. 수익과 매출을 둘 다 바차트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색깔과 바차트의 길이를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목적은 우리 제품의 현재 매출과 수익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수익 현황의 마이너스에 해당된 부분을 빨간색 형태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탁자 부분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거예요. 확인한 걸 가지고 클릭을 해보면은 역시나 빨간색 부분이 있고 해당된 현재 경기도 마포구에서 수도권에서 매출이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은 수익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 클릭을 함으로써 왼쪽 값도 다 변경이 됐는데요. 수납용품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가전용품도 마이너스, 종이 부분에는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바차트를 클릭했을 때 매출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매출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종이 부분에는 매출 플러스, 수익이 플러스인 것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릭으로 인해서 산후연금되는 데이터 바차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세 번째, 언제부터 매출을 전부 다 수익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클릭을 했을 때
박자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단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모습, 매출의 우상향, 2015년, 2018년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익의 누적 합계로 역시나 다 우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자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2015년도 우상향을 했지만은 매출에서는 우상향을 했지만은 많이 들쑥날쑥하네요. 2018년도에도 그렇지만은 수익 누적 합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누적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처럼 마이너스 수익 2018년도에도 역시 보면 탁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매출에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은 수익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변동에 따라서 모든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탁자를 클릭해 보면은 경기도 수도권에 탁자를 보면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요. 파란색도 일부 보이지만은 빨간색이 많은 수익의 마이너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은 고객 세그먼트 할 때 기업 고객 전체를 했는데요. 기업 고객, 소비자, 홈 플러스 기업 고객을 클릭하면 기업 고객만 변화된 걸 볼 수 있고 소비자를 클릭하면 소비자 고객에 대해서만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로로 만든 세 번째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면은 이거의 주제는 자전거와 기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서울시 자전거 대여와 기후의 관계는 기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본 차트입니다. 왼쪽에는 바차트, 오른쪽에는 맵차트, 하위에는 라인차트를 평균 대여 건수하고 평균 기온, 평균 강수, 평균 적설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자, 빨간색 부분이 평균 기온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평균 대여 건수. 1호를 보시면은 평균 대여 건수가 얼마일까요? 이제 보시면은 평균 대여 건수니까 대여 건수가 6.74건이고 평균 대여 건수는 6.74건 그리고 평균 기온에는 마이너스 1.93입니다. 즉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평균 대여 자전거의 평균 대여 건수를 적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2월, 12월에는 자전거를 많이 대여하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가장 대여가 많은 9월, 10월, 11월 9월, 11월에는 평균 대여 건수가 많이 있네요. 33.39건 즉 9월, 10월에는 날씨도 적당하고 사람들이 많은 자전거 대여를 해서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7, 8월에 날씨가 평균 기온이 26도로 적당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대여 건수가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단에 다른 라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지역이 대여를 많이 하는지를 보시면은 이 버블 차트를 이용했습니다. 지도에서 버블의 크기에 따라서 대여를 많이 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버블이 큰 부분은 마포구이고요. 마포구에서는 7, 8, 1, 9, 5, 9, 4, 1, 100, 10, 100, 1000, 10000 78만 건에 대해서 2017년도에 대여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강 근처를 해서 많이 대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종로구에는 많이 이용을 했네요. 2017년도 대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 바차트에서 7월, 8월 이상함을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라인 차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 8월에는 B 평균 강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7, 8월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7, 8월에는 대여 건수가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